반갑습니다. 눈쟁 전자입니다. 오늘은 이전 컴퓨터 소개 영상들에서 나왔던 제 컴퓨터 케이스, 오픈형 케이스인데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형 케이스는 오픈 벤치 테이블이라는 제품이고요. 국내는 안 팝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고 가격은 $159이고 국내에서 판매하진 않지만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국내 직배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케이스, 그냥 박스예요. 이 안에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크기로 보면 메인보드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얇기도 엄청나게 얇고요. 일단은 먼저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칼 넣고 아래도 칼 넣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칼로 봉인실을 해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케이스를 원래 하나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산 거거든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다시 뜯은 건. 크기 굉장히 작죠? 일자형 판 안에 보시면 이게 다리 양쪽에 있는 거고 밑에 나사들 왼쪽 오른쪽 각종 나사들이 있고 이게 PCI 슬롯 쪽에 고정시키는 나사들이고요. 각종 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디에이터 고정시키는 그런 부품이고요. 뭐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걸 조립을 하면 하나의 케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장갑을 하나 샀어요. 장갑 너무 두꺼운 거 산 것 같은데 좀 더 얇은 걸 사야겠어요? 너무 두꺼운 걸 샀어요. 제가 무슨 약품 같은 걸로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두꺼운 걸 샀는데 일단은 컴퓨터 조립용으로 좀 더 얇은 걸 나중에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빼면 이 안에 설명서, 뭐 각종 설명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메인보드 사이즈 그리고 파워 규격 뭐 호환되는 거 뭐 등등 사이즈 무게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1.82kg이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보통 케이스들이 이제 한 3kg 정도 되는데 오픈형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통짜 알루미늄인가요 이게? 하여튼 알루미늄 같습니다. 테이블 매트리얼 AL5052 알루미늄인 것 같네요. 알루미늄 5052면 아이폰 예전에 사용할 때도 5052가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크류 머티리얼은 SS304라는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케이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리 조립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조금 더 빡세게 해도 되지만 그냥 핸드 스크류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를 고정을 시켜야겠죠? 메인보드는 여기 다리에 달려있는 이 나사들을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스탠드오프라고 하네요. 일단 장착은 손잡이 있는 쪽에 이 CPU 슬롯이 가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넷, 그리고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대충 어디 아홉 개 꼽아야 되는지 대충 각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나머지 나사 홀들은 이제 이 ATX나 아니면 다른 MATX 등등 다른 사이즈 메인보드를 장착을 할 때 이렇게 꼽히는 거고 보통 그냥 ATX 사이즈는 이렇게 아홉 개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9개를 장착해야 되는데 8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이 스탠드오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탠드오프는 이제 메인보드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장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볼트로 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고 까다롭지만 그냥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장착이 끝납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하나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사 하나를 뽑아 쓰시면 되는데 이 나사 규격이 아까 전에 메인보드 다리를 고정했던 그 사이즈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핸드 스크류로 할 수는 있는데 좁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장착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보드는 막시무스 X 히어로 G370 칩셋을 사용을 하는 메인보드고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CPU는 인텔 코어 i7 8700K 커피레이크, 지금 최신 나온 6코어 12스레드짜리 CPU입니다. 전원부까지 쿨링을 해주는 모노블록으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미리 장착을 해놨고요. M.2도 여기 미리 장착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이제 장착할 거는 그래픽카드 그리고 기타 커스텀 순행 부품들을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커스텀 순행 부품들을 어떻게 장착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양쪽에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단 이 케이스는 벤치 용도로만 사용하는 벤치 테이블이기 때문에 커스텀 순행은 고려를 안 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 펌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시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라디에이터에 물통을 장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버티는 게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나사 두 개가 라디에이터, 팬, 그리고 물통 펌프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나사가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무게가, 물이 차 있으면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장착을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 오프닝 케이스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쪽 팬 두 개는 지금 팬이 고장이 나서 AS를 보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라디에이터만 설치를 해놓더라도 어느 정도 방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 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CPU 쪽 들어가는 라디에이터는 이제 팬을 달아가지고 물을 좀 많이 식혀주고요. 설치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Ti이고요. CPU는 인텔 코어 i7 8700K 이번에 나온 커피레이크로 장착을 했습니다. 램은 커세어 도미네이터 DDR4 4000MHz 8기가짜리 두 개로 장착을 했고요.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냉각수를 넣은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를 한 판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미안. 아니 나 집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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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다운 세대. 개 기절. 한명 나 기절 시켜놨는데. 개 기절 다운. 한 바퀴 한 바퀴. 확인. 80 방향 이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한대 두대 세대 나이스 기절. 한명 기절. 팔굽혀 건면에 붙어 있어. 8일자 건물에 길리 슈트 말고 한명 기절 시켰어요. 아 확인. 둘 두 대. 앞에 자기장 라인에 붙어 있는. 나 맞는다. 이거 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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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나 맞는다. 스커스 기절. 앞에 그 앞에 나무. 앞에 나무도 기절. 한 명 더. 그 뒤에 나무 한 명 더. 두 명 더. 아 나 맞는다. 뒤야. 회색 나무 회색 나무. 안돼. 역시 인텔 코어 i7 8700K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Ti를 써서 그런지 프레임 드랍도 없고 1등 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여튼 케이스는 오픈형 케이스라서 조립도 쉬웠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 더 장만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액체를 쏟으면 보호해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